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의 안PD입니다. 오늘은 17년 10월 6일 오후 5시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한 에이다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블록체인 플랫폼인 카르다노 기반의 암호화폐를 에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카르다노는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에이다는 그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암호화폐이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카르다노라고 부르며 코인 마켓캡에서도 에이다가 아닌 카르다노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르다노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각각 1세대 및 2세대 프로토콜로 개선한 3세대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카르다노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에서 영감을 얻은 기술자들에 의해 2015년 출범하였으며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이더리움을 공동 창립했던 찰스 호스킨슨을 필두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카르다노의 목표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혁신가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며 오픈소스 프로젝트 또한 책임없는 구조에서부터 개인들에게까지 권력을 재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다란 카르다노 메인넷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에이다가 기존의 암호화폐와 차별화되는 점은 사용된 요소 기술이 철저한 학술적 검증을 거쳤으며 확장성 향상을 위해 지분 증명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인 우로보로스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로보로스는 2017년 세계 3대 암호학술 대회 중 하나인 크립토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블록체인 기술로서 기존 지분 증명 방식의 문제점인 한 사람이 다수의 암호화폐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우로보로스는 소수에 의한 지분 독점을 막기 위해 블록을 만드는 대표 선출 방법인 지분 증명 방식의 무작위성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표가 랜덤하게 선정되어 블록을 검증,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카르다노와 에이다 유래, 카르다노와 에이다 모두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카르다노라는 이름은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의 의사 겸 수학자였던 지롤라모 카르다노에서 따온 말이며 에이다라는 이름은 19세기 영국의 귀족 여성이었던 에이다 러브레이스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그녀는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에이다는 기계식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한 찰스 베비지 연구에 대한 좋은 이해자이자 협력자였고 베비지가 구안한 해석기관에 관해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에이다의 이름을 딴 프로그래밍 언어도 만들어졌습니다. 1946년 대형 전자식 컴퓨터 애니악이 세상에 등장하기도 전인 19세기에 에이다는 이미 한 대의 컴퓨터가 무수한 과제를 수행할 것이고 프로그래머의 명령에 따라 무엇이든 계산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으며 그녀는 고투문, 이프문, 루프문 등 제어 명령어와 서브루틴의 개념도 보완했습니다. 키웨스트는 중학교 2학년이던 1988년경 수원 산미컴퓨터학원에서 베이직 언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여기에 고투, 이프, 루프 등의 명령어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당시 키웨스트는 대우 컴퓨터 IQ 2000 5.25인치 디스크 드라이브와 카세트 레코더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가격도 매우 비쌌고 컴퓨터를 보유한 가정이 드물어서 키웨스트는 부모님께 1년 동안 졸랐다고 하네요. 또한 에이다 러브레이스 백작 부인은 베른의 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암호화폐 에이다는 최초의 프로그래머라고 간주되는 에이다 러브레이스 백작 부인을 기리기 위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카르다노 창립자 카르다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이기도 한 찰스 호스킨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1987년 11월 5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태어난 찰스 호스킨스는 어릴 때 수학에 관심을 두고 암호학에 빠져들었다가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13년 5월 비트코인 교육 프로젝트와 비트코인 재단 교육위원회를 공동 설립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설파하였으며 그의 강의를 보고 매료된 이오스의 창립자이기도 한 댄 라리머와 13년 7월 미국 버지니아에서 인빅터스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성향 차이 때문에 충돌이 잦았고 후에 찰스 호스킨스는 사전에 동업자에 대해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성격과 업무 스타일 등이 어떤지를 알아야 생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비탈릭 부테린이 작성한 이더리움 백서를 보고 매료되어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동참하였고 13년 12월부터 14년 5월까지 이더리움 구조와 암호화폐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더리움 최고 경영자로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갈등이 존재하였는데 적지 않은 인원의 창립자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을 영리 기업으로 만들자는 비즈니스 그룹과 비영리 기업으로 만들자는 개발자 그룹으로 8명의 창립자는 나뉘게 됩니다. 결국 비영리 기업으로 결정이 됨으로써 찰스 호스킨슨을 포함한 비즈니스 그룹은 이더리움 재단을 하나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찰스는 비트코인 폭등으로 인해 얻은 수익금을 기반으로 제러미 우드와 함께 15년 3월 IOHK를 설립하고 현재까지도 카르다노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상장거래소, 국내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해외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쿠코인, 에이다의 가격 23년 8월 30일 오후 2시 기준 약 36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17년 10월 6일 23.8원이었습니다. 에이다의 시가총액 약 12조 원이며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는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다의 유통량 코인 마켓캡 기준 약 350억 개이며 총 공급량은 450억 개입니다. 에이다의 트위터 팔로워 수 135만 명입니다. 에이다의 본사 젠그를 확인한 결과 카르다노 프로토콜 기술을 표준화하여 보호 및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조직인 카르다노 재단은 스위스의 도시 추크에 위치해 있으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IOHK는 홍콩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이다의 특징 에이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1세대, 2세대 블록체인 프로토콜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프로토콜들의 기술 위에 추가 레이어를 구축하는 대신 카르다노는 5개의 개발 단계를 통해 신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개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런 2. 셸리 3. 고겐 4. 바쇼 5. 볼테르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 학술 조사와 암호화 연구를 통해 암호화폐 개발 언어로 적합하다는 평이 있는 파스칼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회계와 컴퓨팅 두 개의 레이어에서 구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SL은 비트코인과 같이 단순한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이며 CCL은 스마트 컨트랙트 및 D앱 구동을 지원합니다.
서머리.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 워너마켓에 17년 10월 6일 오후 5시 상장한 에이다. 상장가 23.8원으로 시작하여 18년 1월 4일 고가 1,995원으로 업비트 상장 이후 단 3개월 만에 8,20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7년 말, 18년 초, 21년 1월에서 5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1년 11월 크립토 2차 상승기의 반등을 정점으로 22년 루나쇼크, FTX 거래소 폐쇄로 촉발된 크립토 윈터로 인해 23년 8월 30일 오후 2시 기준 약 360원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만의 시크릿 분석, 투자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